지금은 가라! 더 이상 차와 음료만 즐기는 곳이 아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변신하고 있는 카페들. 우리 지역의 이색 카페 지금 공개합니다. 압도적인 위용 뽐내며 등장한 바이크들. 바이크를 타고 온 이들도 멋짐 제대로 폭발하는데요. 범상치 않은 포스를 뽐내는 바이크를 타고 등장한 라이더들. 이곳엔 무슨 일인지 더 궁금해지죠? 와, 멋있다. 사장님, 여기 아까 보니까 오토바이들이 엄청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라이더를 위한 라이더 카페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제 여기 수도권 쪽에는 워낙 다양하고 워낙 라이더분들도 많고 하시는데 이 전남에는 지금 담양에만 한 군데 있어서 이쪽이 이제 라이더분들이 소통하시는 곳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오셔서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라이더 카페를 만들게 되었어요. 어서와, 바이크 카페는 처음이지? 신나게 바이크를 타고 질주 후 커피를 마시며 뜨거운 열기를 식히거나 다른 라이더들과 취미를 공유하고 싶은 이들이 모여 만든 이곳. 오픈 초기부터 SNS에서 유명세를 떨치며 바이커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말이면 이곳 주차장은 아침 일찍부터 수십 대의 바이크들로 가득 차는데요. 카페 내부도 다양한 바이크 관련 소품들로 꾸며져 있어서 라이더들의 취향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사람이 더 멋있어 보여요. 네, 라이딩 카페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일단은 여기 라이딩 카페 같은 게 아직 우리 전남이나 광주 쪽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한데 순천에 생겼다 그래서 찾아와 봤습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처음 만나신 분도 서로 어색해하지 않고 대화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이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이제 같은 바이크라는 취미를 공유하고 보이잖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저한테 편하게 해주시면서 말도 걸어주시고 이제 서로 오토바이도 보고 이제 그게 이제 매력이어가지고 이제 자꾸 좀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곳에선 성별, 나이 구분 없이 바이크에 관심만 있다면 낯선이와도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는데요. 함께 여행이나 바이크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취미를 공유한다는 게 참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카페가 있다고 맞아요. 해서 이제 한번 들려봤는데 이제 바이크도 정말 많이 있고 그래서 좀 구경할 맛도 나고 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커피도 되게 맛있어요. 이제 커피를 되게 신경 쓰셔서 이제 준비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계란빵이 있는데 계란빵도 진짜 맛있거든요. 바이크 우와. 카페라고 해서 메뉴에 소홀할 수냐. 전국 방방 곳곳을 누비는 라이더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커피 맛 또한 일품이더라고요. 와, 맛있겠다. 이곳의 별미는 바로 이 계란빵인데요. 한참을 달려온 라이더들의 허기를 달래줘 인기라고 해요. 맛있는 빵과 커피 본연의 맛에 충실한 이곳. 커피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느껴져요. 엄청 꼬숩고 제가 개인적으로 신 커피보다 되게 꼬순 커피를 좋아하는데 딱 그 꼬순 커피 너무 맛있어요. 고소랑 고수는 좀 다르긴 하죠. 다르죠. 네. 그리고 이곳에 왔다면 포토존에서 인증샷은 필수.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모델과 배경이 이렇게 잘 어울려요. 바이크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갈래요. 서 있기만 해도 인생샷 문제 없습니다. 저희 다 같이 가죠. 자전거 갑시다. 타고 가도 네. 되나요? 사진 찍는데 제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바라바라바라밤 어때요? 이게 나와요? 오, 느낌 있는데요? 전국에 계신 모든 라이더분들이나 바이크를 안 타시는 분들도 저기 전남 순천에 라이더 카페가 있으니 많이 와주시고요. 다들 알람우복 하세요. 알람우복. 다음으로 찾은 곳은 동선동에 위치한 한 카페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니 평일 오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만 보이는데요. 겉보기엔 여느 카페와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이곳엔 어떤 매력이 숨겨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러게요. 여기 오면 몸을 시원하게 풀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냥 일반적인 카페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저희가 일반 카페처럼 보이지만 안쪽에 이제 조교기랑 찜질할 공간이 있어서 안에서 몸을 풀 수 있는 곳이에요. 오.
음료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 먼 곳으로 휴양을 떠나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피로를 싹 날려줄 조교과 찜질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데요. 벌써부터. 제가 또 카페에서 조교를 하는 건 처음인데 네. 보니까 조교계도 이렇게 가짓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 매장에는 이제 일반 조교과 각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 조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이 아프신 분들이 간단하게 피로 푸시러 오실 때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각탕 같은 경우는 혈액 순환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반신욕 같은 효과를 보신다고 보면 돼요. 기존 마사지샵과는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음료와 다과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가족, 연인들 사이에서 이색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인데요. 발만 담그고 있어도 묵은 피로가 싹 날아가겠죠?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사실 네. 카페에서 조교과 찜질 좀 생소하잖아요. 네. 근데 와서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생소했었는데 여자친구는 이제 카페를 좋아하고 저는 찜질방이랑 목욕을 원래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디 콜라보를 할 수 있는 데를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와보니까 시설도 너무 괜찮고 깔끔하고 해서 막상 해보니까 서로의 니즈도 너무 잘 충족되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뜨끈한 물에 발을 담그고 따뜻한 차 한 잔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만 있다면 바로 여기가 지상 낙원입니다. 이게 또 조격하는 물에 장미향을 넣으니까 향기까지 힐링이 되고 물 온도가 계속 따뜻하게 유지가 되니까 정말 온 몸에 피로가 풀리고 있는 지금 손끝까지 따뜻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목소리가 차분해지셨는데요. 특히 조교과 찜질은 한방차와 함께할 때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온몸에 땀을 쫙 빼야겠죠.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된 찜질방은 최대 6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단체 손님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라고 해요. 꽤 넓네요. 네, 편백향 가득한 찜질방에서 오랜만에 휴식을 좀 취해봤습니다. 땀 쫙 빼고 와야죠, 또. 좋죠. 사실 혼자 찜질방은 잘 안 가지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차 마시러 나와서 이렇게 찜질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 부담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 눈치도 안 보이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찜질방에서 빠지면 섭섭한 게 있죠. 바로 맥반석 계란. 빠지면 안 되죠. 서운할 뻔했습니다. 이것도 먹어줘야 되잖아요. 이 맛 아시죠? 이 느낌 아시죠? 알죠? 느낌 알죠? 이용하시는 거 보니까 한두 번 이용해 보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용하면 어때요? 저는 서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약간 좀 많이 다리도 저리고 하는데 이런데 뭐 집 앞에 그냥 가볍게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도 하면서 이제 찜질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피로가 풀리니까 좋더라고요. 이외에 별도의 안마 공간도 조성되어 있어서 편안한 휴식은 물론 다양한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곳. 우리가 카페 하면 음료를 마시는 곳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카페들도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또 연인들과 함께 즐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카페의 변신은 무대. 대화를 나누는 공간에서 휴식과 취미를 즐기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는 카페들. 이번 주말은 이색적인 카페 투어 즐겨보세요.